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프로입니다. 오늘은요, 6월 16일 오늘 물때는 오물입니다. 오물. 아, 지금 딱 들어와 보니까 지금 한 7시 정도 됐어요. 근데 상당히 좋습니다. 날씨도 좋고 바람도 없어요. 바람도 없고 물 색깔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좀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. 아, 오늘 정말 사자는 잡고 싶은데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바깥쪽에 어초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고요. 자, 안 됐을 경우에 구멍치기도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AB 방조제라는 데가 있어요. 거기에 창리포구라는 데가 있는데, 그 낚시가게 사장님이 그 어저께 창리 쪽에 그 고등어떼가 좀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아직은 내가 이거 봤는데 고등어는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. 만약에 이제 고등어가 나오게 되면 그게 고돌이라고 하거든요.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미끼로 이제 쓸 거예요. 그뭘 잡기 위해서 쓸 거냐면 광어를 잡을 겁니다. 그걸로. 낚시를 쭉 하다가 고등어가 있으면 고등어 한번 잡아가갖고 광어를 한번 노려보는 또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사자 잡을 수 있도록 응원 한번 주세요. 낚시 갑니다. 여러분 어떻게 하죠? 아,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1시간 정도 지금 꽝치고 있습니다. 입질 한 번도 못 받았어요. 어초도 지금 못 잡겠고, 아이고 환장하겠네 이거. 아, 조짐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. 최대한 어초는 한개 찾았는데 그쪽에 고기가 없어요. 어초에 또 고기가 안 들었더라고. 그래서 지금 바깥쪽에 나와가지고 어초를 찾아보려고 지금 물 빠지는 방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찍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나와야 될 텐데 큰일 났네. 지금 보시면, 아, 오늘 그래도 오후에는 어떤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밥 주잖아요. 밥주면은 어느 정도 좀, 고기들이, 아, 이 망쪽으로 좀 많이 모이거든요. 그걸 좀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, 어초 정도, 어초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구멍치기 바꿔가지고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죽겠네요. 입질 한 번도 못 봤어, 어떻게. 입질 왔어. 근데 엄청 작은 거. 엄청 작아. 미치겠네 이거 오늘. 근데 오전 꽝치게 생겼는데 이거. 째깐한 거 있는데는 바로바로 이동. 필요가 없어. 힘만 들자. 한번 해봅시다. 여기도 꽝. 왠지 이쪽 나올 것 같은데? 아, 이 미치네, 이거. 구멍치기로 바꿨거든요? 안 나와. 아, 뭐야, 입질이다. 왔다. 그렇지, 왔다. 와, 씨. 키자마자 나와버리네? 뭐야, 아이. 그렇지. 아, 참나. 아, 지금 응원도 해주시네요. 우리 어르신들. 아, 진짜 어렵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거 몇 시간 만에 한 마리 잡았나 모르겠네. 한28 정도 되겠습니다. 28. 야, 진짜 어렵게 잡았다. 아, 너무 어렵네. 낚시. 한번 해볼게요. 물때가 약간 좀 바뀌어가지고. 아, 지금.
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 두세 번더 담궈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유, 진짜 어렵다. 가자. 오늘 첫 고기. 첫 고기 어망 들어갑니다. 첫 고기. 아, 입질 쬐 까는 거 하나 받고. 아유, 한두 시간 만에. 한 마리 났습니다. 한 마리. 한 마리 나왔네요, 한 마리. 아, 진짜 어렵다. 아. 그 상층에서 2m요. 예. 네. 아, 올려 보러 어떡해. 와, 이씨. 야, 씨, 마루나 한 마리. 야. 야, 괜찮네. 괜찮아. 바늘이 좀 작긴 작다. 어? 여보. 우! 34. 34. 잠깐만 기다려. 야,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? 두 번째. 뭐요? 밑에 어떻게 있나 봐. 오, 왔어, 왔어. 아이씨. 형 왔었어. 팍 들어갔잖아. 너 아. 다시 뭐못 먹고 있을까? 광어 아니야? 많이 안 띄웠는데? 살짝 띄웠어? 살짝밖에 안 띄웠네. 아, 큰 거였는데. 35, 40 되겠는데. 오. 아, 성공하셨네. 성공하셨어. 새우 쓰셨어요? 네. 아. 등깨기 하셨어요? 아니면 뭐, 꼬리깨기 하셨어요? 등이요? 여러분. 오늘 징어기 안 나오네요. 그래서 오늘 조개 철수를 하겠습니다. 이게 한번안 나올 때는 죽어도 안 나오고. 이렇게 해도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안 나오고요. 오늘은 그 옛날 어초 있잖아요. 옛날 어초하고, 그다음에 신규 어초,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어초하고, 구멍치기를 다 해봤습니다. 아, 진짜 안 나와.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낚시 왔거든요. 그래서 기분 좋게 왔는데, 아이고, 이거 웬걸? 안 나와. 자, 여기 지금 조사님들 제가 저기 조카통을 쭉 봤거든요. 한두 마리, 세 마리씩, 요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. 어저께 잘 나왔냐? 아, 어저께 잘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더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오늘 또 일요일이잖아요. 올라가는 것도 밀리기 때문에, 아, 조기 철수 결정했습니다. 아까쯤 저기 조사님 있잖아요. 조사님 한 분이 광어를 잡으셨는데, 생새우를 사용해가지고 하셨어요. 저한두달 전인가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. 완전 꽝친 날. 근데 오늘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완전 부럽습니다. 아 너무 부러웠어요. 다음에 생새우를 사가지고 광어를 한번 잡아볼까 이런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 있다 또올 거거든요. 그때는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.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죠. 그렇다면 오늘은 낚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우럭 두 마리 잡았어요. 와이프가 큰거한 마리 잡고, 한 30, 한 4짜리 하나 잡고, 제가 한 28짜리 한 마리 잡았는데, 아, 그래도 뭐, 낚시 이렇게 2주 만에 오니까 바람속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뭐, 맨날 이렇게 많이 잡아야지 뭐, 낚시 마시겠어요. 이렇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,
힐링할 수 있는 시간 갖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많이 잡을 수 있는 제가 영상 꼭 올려드릴게요. 오늘은 지금까지 가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우리 안에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아비베 다시 클로징에 날렸 아비베 어이 잘 안 나오는데? 아비베 됐어. 아유, 못다. 씨.